해발 1000m가 넘는 지점. 여기서부터 호수까지는 걸어가야 하는데요. 눈 덮인 타트라 산을 보니 중부 유럽의 알프스라는 이름이 실감납니다. 진도 그래? 그래. 미모제 바다 대신 알레 와드니에 비글롱다. Początek zimy u nas, spadł pierwszy śnieg. Tak. Od października, od końca października tak do połowy czerwca leży śnieg na stałe, czyli 8-7 miesięcy. 타트라 산에는 소나무가 많은데요. 나뭇가지의 탄성이 좋아서 눈이 많이 와도 부러지지 않고 휘어진 채로 버티고 있다가 눈이 녹으면 다시 기지개를 편다고 합니다. Jak rozpoczyna się zima i spada pierwszy śnieg, to ona się kładzie, ona jest jakby pod śniegiem. Dzięki czemu potem lawiny, które spadają ze zboczy, które są dookoła nas, jej nie uszkadzają, nie wyłamują. Lawiny przechodzą górą. Przechodzi wiosna, śnieg się topi, kosa drzewina znowu się podnosi. Wiosną. Wiosną, tak, i rośnie kolejne centymetry do góry. A. 저쪽은 산에 눈이 이렇게 막 쌓였고, 저쪽은 숲이 우거져 있는 산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정말 신기한 광경을 연출하는 것 같아요. 가을과 겨울이 같이 동시에 보이네요. 두 계절의 풍경을 감상하며 산을 오른 지 30여 분.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가 바다의 눈, 모로스키 오코입니다. 와, 마치 그 TV에 나오는 백두산 천지 같은 그러한 화면, 광경이 쫙 펼쳐지는데요. 타트라산 중턱에 위치한 모르스키의 오코는 지각 변동으로 바닷속 지형이 솟아오른 뒤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고여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눈이라고 부르죠. 산이 드문 폴란드에서 타트라산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수도사의 모자를 닮은 봉우리와 최고봉인 리시봉까지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죠. Tak było kiedyś. Potem po uzyskaniu niepodległości to się trochę zmieniło, bo najważniejsza teraz jest ta przyroda. To jest jedyne miejsce albo jedno z kilku miejsc w Polsce, niewielu, gdzie można mieć kontakt z dziką, naprawdę dziką, niedotkniętą niczym przyrodą. Także współcześnie to jest właśnie. 직접 와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에 공감하는데요. Dzień dobry. Amazing, yeah, I like it. It is so beautiful. Ah. Mountains there. Yeah. Mountains and then the lake and then it's green. Yeah. Green and it's just very, very, very... You feel the nature. And very peaceful here. Yeah, I like it. And also very colorful, you know? Gdzie możemy znaleźć góry i piękny staw naokoło, powiedzmy, jezioro, także tak to wygląda. 태고의 순수를 그대로 간직한 호수. 아, 드디어 호수 물가에 왔는데 가까이 한번 가서 봐야지. 엄청 투명해요, 물이. 되게 맑아. 오, 추워. 엄청 차가워, 여기. 보고 있는 제 마음까지 정화되는 느낌인데요. 이 아름다운 풍경이 오래도록 변치 않고 이곳에 남아있기를 기원해봅니다. 폴란드에는 삶이 견디기 힘들 때 항상 자코파네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코파네는 타트라산 기슭에 자리 잡은 도시인데요. 타트라산에 안긴 평온한 마을의 모습을 보니 왜 그런 말이 생겼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양 있어, 양. 양.
아, 사람 무서워하나? 자코판엔 양을 키우는 농가가 많은데요. 겨울이 워낙 길고 춥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이기도 한 양가죽과 털옷을 만들어 입죠. 하지만 양에게서 얻는 이 지역 크다. 최고의 특산품은 따로 와. 있습니다. 와, 곱슬이다. 바로 자코판의 전통 치즈, 오스치팩인데요. 양젖을 끓이고 응고, 발효 과정을 거쳐 하얀 덩어리로 만드는 것까지는 일반 치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스치팩만의 비법은 그 다음 과정부터입니다. 진 더블을 초판 로비 테라스 아 장작을 떼워 매캐한 연기가 가득한 작업실 빨아지에 볼로 멈치 볼로 많이 보기 마음에 아고 볼에 뒤만 오게 볼로 멈치 이제 이만 너로 번에 나오셨네 아 눈이 너무 매워서 눈이 매워요 45년째 자코판의 전통 치즈를 만들어 온 볼렉 씨. 치즈 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물기를 짜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김이 잔뜩 올라오는 뜨거운 물에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담그는 모습이 신기해 저도 손을 넣어봤는데요. 아 예, 오래 담그기에는 뜨겁고 뜨거워요. 점점 내려갈수록 점점 뜨거웠고 근데 손을 이렇게 푹 담그시는 것 자체가 어, 전 못하겠어요. 이 정도 온도로는 빨리 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손님들도 들어보세요. 자코파네에서도 솜씨 좋기로 소문난 볼렉 씨. 일부러 그의 치즈를 사러 오는 손님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치즈의 모양이 좀 특이하죠? 치즈라기보다는 노릇하게 구운 빵처럼 생겼는데요. 겨울엔 치즈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맘때가 치즈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아, 바로 죠. 들라 최고. 뜨거운 물에 여러 번 담가 치즈가 잘 숙성되면 모양을 내는 작업을 합니다. 안쪽에 자코판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틀을 씌운 다음 철제 링으로 고정해 문양이 잘 새겨지게 합니다. 그리고 양옆을 손으로 주물러 럭비공 모양으로 다듬는데요. 틀을 벗긴 다음 다시 모양을 다듬어줍니다. 치즈 하나 만드는데 한두 번 손이 가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성된 치즈는 소금물에 담가 발효하는데요. 여기서도 소금을 맛보는데요. 엄청 짜요. 고산지대에 살면 혈압이 낮아져서 혈압을 높이려고 일반 치즈보다 조금 짜게 만드는데요. 발효한 치즈를 장작불 연기로 3일간 훈제하면 비로소 자코판의 전통 치즈인 오스치팩이 완성됩니다. 모양이 다양한 것도 자코판의 치즈의 특징입니다.
나무통 모양도 있고 폴란드 만두인 피에로기 모양도 있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직접 만드신 치즈인데요. 직접 먹어볼게요. 딱. 양젖,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그으름까지, 연기까지 이게 다 포함이 된 거라고 그러는데 고소한 맛이 강하고요. 이 숯불 그러한 그 연기 때문에 그런지 맛이 좀 더 이렇게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너브레. 너브레, 피치네. 너브레. 너브레, 너브레 피치네. 나투라 형님. 네, 마, 에미, 란네. 란네, 에미, 마. 너. 장인의 고집과 정성이 만들어낸 깊고 풍부한 맛. 이걸 말해줘. 일시이대. 포보제니아. 치스크고 더브레고. 자코판의 사람들의 삶과 전통이 느껴집니다.